안녕하세요. K리그 레전드 썰입니다. K리그 우승 7회, FA컵 우승 3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2회 등 막강한 선수진과 함께 그 어떤 팀도 쉽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자타공인 현 K리그 최강팀 전북현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북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했던 것일까요? 전북의 첫 전설이 시작되던 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K리그는 참가하던 팀들의 연고지가 모두 수도권 혹은 영남권 지방의 팀이었기 때문에 호남 지역 팀의 부재에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93년부터 K리그에 참여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완산푸마축구단, 이후 94년 K리그에 참여한 전북 버팔로 같은 팀이 있었지만 결국 1년 만에 해체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95년에 드디어 전북현대의 온전한 모태가 되는 전북 다이노스가 탄생합니다. 신생팀이지만 김도훈 같은 늦가기 신예들의 활약 덕분에 중위권까지 넘보곤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도 리그의 강팀은 아니었지만 3번의 FA컵 우승, 2006년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다크호스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도 이듬해인 2007년 부족한 영입으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자 전북은 2010년까지 K리그를 우승한다는 2010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덕분에 전에 없던 투자로 조재진, 최태욱, 루이스 등을 영입했지만 시즌 초반 부진한 활약에 비판이 커지자 최강희 감독은 자신과 팀을 조금 더 믿어달라는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즌 결과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전까지 K리그에서 활약이 미진했던 최태욱, 루이스, 김영범 등을 팀의 핵심으로 키워낸 최강희 감독은 재활공장장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이어서 대망의 2009년이 다가왔습니다. 재활공장장 최강희 감독은 2009 시즌을 앞두고 팬들을 놀라게 하는 영입을 성사시켰는데, 바로 한때 K리그 간판 공격수였던 이동국, 그리고 국가대표급 수비수였던 김상식이었습니다. 당시 이동국은 부상으로 2006 월드컵에 낙마한 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지만 부진한 활약으로 K리그로 돌아와 성남에서 뛰었고, 성남에서도 모든 대회 13경기 2골로 부진하는 등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또 김상식은 군입대를 제외하고는 성남의 원클럽맨으로 활약했으나 나이가 30대에 들어선 후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됐는데, 성남에 새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은 더 젊은 성남을 선언하며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된 이동국, 김상식 등과 재계약하지 않았고 이들을 최강희 감독이 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팬들이 아무리 재활공장이라도 이건 좀 이라는 우려를 보임과 함께 K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1라운드 경남과의 경기를 통해 예열을 마친 이동국은 두 번째 경기인 대구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성공시켰고, 셀레브레이션 중 깃발을 걷어차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긴 했지만 팬들에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이동국은 7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해트트릭까지 터뜨렸고,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김상식의 활약이 더해져 전북은 리그 초반 6승 2무의 성적과 함께 1위에 올라섭니다. 이후 전북은 이동국이 광주 상무를 상대로 또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완벽히 부활했음을 알렸지만, 팀 성적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일 때 FC서울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고, 그럼에도 전북은 계속 선두권에서 경쟁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 서울은 이청용, 기성용, 정조국, 대한 등 호화 군단이 뛰고 있었던 팀이었으며, 또 시즌 후반기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의 포항까지 선두 경쟁에 가세해 강력한 세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 팬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반면 이동국을 내보낸 성남은 새로 영입한 공격수 라돈치치의 득점포가 좀처럼 터지지 않아 좋은 출발을 하지 못했는데, 후반기만 뛰고도 17경기 10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한 몰리나의 활약에 성남은 계속 승리를 쌓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남은 최종순위 4위까지 올라서며 6강 플레이오프에 안착했는데, 성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고 전북이 삐걱하던 때에 맞붙은 두 팀의 대결에서는 이동국이 수차례 성남의 골문을 노렸으나 열지 못했고, 성남이 3대1로 승리하면서 이동국은 기분 좋은 복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동국은 후반기에 골 행진을 이어갔고 최태욱과 루이스, 에닝뉴 등의 공격력이 폭발한 전북은 기어코 선두 서울을 끌어내리고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상승세의 성남은 6강 플레이오프에서 인천과 전남, 포항을 차례로 꺾었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해 기다리고 있던 전북과 맞붙게 됩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이동국을 내보냈던 성남과 이동국을 품은 전북이 결승에서 맞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남이 홈구장에서 1차전을 0-0 무승부로 마친 두 팀은 2차전에서 승부를 봐야 했는데 대망의 2009 시즌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전주 월드컵 경기장 무승부의 접전을 펼쳤던 1차전과는 다르게 2차전은 전북의 에닝뉴가 전반전부터 두 골을 넣으며 앞서갔고 후반전에 이동국이 세 번째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성남은 뒤늦게 김진용이 추격하는 골을 넣었으나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경기는 3-1로 전북의 승리. 한물 지났다는 오명을 쓴 선수들과 함께 뛴 재활공장 전북은 사상 처음으로 감격적인 K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한때 부진한 성적으로 팬들에게 믿어달라는 글을 작성해 올리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최강희 감독은 전북 감독 부임 5년 만에 팀의 첫 K리그 우승을 안김과 동시에 처음으로 K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으며 이동국도 개인 통산 첫 K리그 득점왕과 MVP를 차지하며 자신을 조롱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북은 단 10여 년의 기간 동안 6번의 리그 우승을 더 하게 되며 이동국은 3번의 MVP를 더 차지하는 전설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팀의 재밌는 시즌이 소개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리그 전북의 레전드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